순양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야, 동포 청년? 순양물산 미래재산관리팀 윤현우 팀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서민영입니다. 압수수색 영장부터 보여주시죠. 쳐주시죠. 순양화학과 순양월드의 분식회계. 여기 순양물산 기획조정본부에서 기획했다는 의혹이 있어서요. 목적은 진성준 부회장의 불법 승계를 도모하기 위해서겠죠? 순양은 승계 과정에서 그 어떤 불법 탈법도 범하지 않습니다. 어제 특별 담화문에서 발표한 그대로. 나랑은 해석이 다르네요.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고스란히 부담할 수 있을 만큼 진영기 진성준 총수 일가에겐 막대한 비자금이 있다. 순양그룹 저승사자라고 들었습니다. 검은색 옷만 입고 다니는 데다 순양그룹과 관련된 일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기소부터 한다고요? 순양을 잡은 검사로 이름을 알리고 싶은 건가? 아니면 남들이 모르는 개인적인 악연이라도 있는 건가? 서초동에선 말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검사님은 그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학원 다녀요? 말 잘하네요. 내가 왜 자네를 5년씩이나 그 자리에 두고 쓰는지 아나? 나설 자리와 물러설 자리 하나는 정확히 안다는 거야. 자네답게 굴어. 두 번 말하게 하지 말고. 더 할 말 있나? 아닙니다. 신대리, 신대리가 여기 어떻게... 신대리, 나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 팀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윗선의 명령엔 거절하지 말고, 질문하지 말고, 그 어떤 판단도 하지 말라고. 전 그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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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굽니까? 당신한테 이런 짓을 시킨 사람. 이게 필요한 사람.
장기 말이다. 말. 장기판에 주인이야 따로 아니겠나? 주인이라시면 순영이 한도제철을 인수하는 꼴을 못 보는 기라. 글마가 장기판의 주인이다.